자, 고개 드시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등용은 이제 4주차 이제 마지막 개차고, 그 항상 뭐 점수는 제가 뭐 항상 얘기하지만 자만할 것도 아니고 실망할 것도 아니고 계속 그 틀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등용 끝나고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세법은 그 이론 총정리 마무리 특강 하는데 그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그래서 요거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수 아직 안, 저잘안 나왔던 분들도 요걸 들으시면 한번 이제 이렇게 쫙 한번 훑으면은 또 헷갈리는 것도 딱 정리되어 있고 또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또 이렇게 이제 그동안 들었던 것들을 호흡을 쫙쫙 맞춰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아마 그 제가 배부하라고 할 건데 그러면은 미리 문제를 그 미리 내용을 좀 읽고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뭐 이론 압축돼 있고 공부했던 것들 압축돼 있고 또 그다음에 가로넣기 두개 중에 고르기 OX 우주선다 막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미리 풀고 오셔가지고 1회독 여러분이 먼저 보면서 1회독 그다음에 제 강의 들으면서 같이 2회독 그다음에 이제 시험장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보면서 3회독 이렇게 해서 최소 3회독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실전에서 무난히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 먼저 4주차 그 1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부동산, 다음은 공인중개사 갑이요. 그 2020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법령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한 중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질문 보니까 지방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납부불성실 가산세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그 세액의 최대 75% 한도 내에서 지방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한도 내에서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십만 분의 25, 0.05%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5% 그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가산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1번 맞고요. 2번 보니까 답을 쉽게 고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죠? 그 납부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됐을 때또 부과의 철회, 납세례, 사망, 법인 합병 등은 납세무는 소멸한다 그랬는데 요건 무조건 맞히셔야죠. 우리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칠 때 납세무 소멸 사유 28회 때 나왔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납부 충당, 부과권의 취소, 제척 기간 만료, 소멸 시효 완성 다섯 가지가 소멸 사유고 아닌 거그세 가지 거기 있죠? 부과의 철회요. 거기서 보내는데 도달이 안 돼서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해. 그래서 거기서 거둬들였다가 주소 영업소 확인해서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부과 초래는 소멸 사유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납세자의 사망이요.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납세자의 사망도 소멸 사유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법인의 합병도 소멸 사유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A 법인이 세금 낼게 있는데 B 법인하고 합병했다고 그래서 A 법인 세금 납부하는 거 없어지면 다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세 가지 아닙니다. 그래서 부과 철회, 납세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 요 소멸 사유 아닙니다. 그래서 이세개 때문에 틀렸고요. 2번 정답입니다. 3번 질문 보면 우리 서류 송달이 있잖아요. 서류 송달 중에서 공시 송달이 시험에 한번 딱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서류 송달 부분에서는 공시 송달이 딱한번 나왔는데 우리 공시 송달 자, 공유송달은 우리가 어떤 때냐 그러면 뭐 우리가 서류송달은 교부송달, 직접 주는 방법,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 전자송달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곤란할 때 자, 이제 공유송달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공유송달은 여러분요 어떤 때냐 그러면 곤란하고 분명하지 않고 뭐 이럴 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곤란하고 분명하지 않고 뭐 이럴 때 공유송달이라는 걸 합니다. 그럴 때 자, 거기 한번 봅니다. 3번. 서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공송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이게 포인트예요. 며칠이요? 14일이 지나면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14일을 좀 기억합니다. 그래서 공송달 하고 나서 이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는 거. 이런 것들 포인트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공송달의 사유가 시험에 한번 딱 한번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 서류 송달에서는 이게 또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공송달의 방법은 뭐, 공송달의 방법은 우리가 전자 그 홈페이지, 전자통신망에 지방세 정보 통신망에 게시하거나 또는 뭐 관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데 일간신문에 그 게재하는 방법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주간신문 아니고요. 이런 것들 잘해서 한번 보시면서 3번 질문이 좀 서류 송달에서 또 포인트입니다.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4번 보면 4번 질문은 우리가 작년 시험에도 30회 시험에 나온 건데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처분을 받은 자는 방은자는 오타가 있네요.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수 없다는데 여러분 과태료 요 처분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것은 우리가 과태료, 과료, 벌금은 조세 아니에요.
조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과태료라든가 과료 이런 것들은 조세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과태료 부과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납세무 소멸사유 중에서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 같은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앞선 회차에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제척기간에는 중단이나 정지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압류는 제척기간이 중단하는 사유다. 그럼 X라고 그랬죠? 소멸시효 중단 사유다.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는 납세고지, 독촉, 납부 최고, 교부 청구, 압류 이렇게 세금 내라는 액션이 있으면 소멸시효 중단하고요. 제척 기간은 중단과 정지도가 없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고요. 2번 문제 보시면 다음 조세 중에서 납세무자가 과세관청에 과세금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는 모두 몇 개인가? 그래서 우리 납세무 확정이라는 거예요. 성립한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뭘 기억하라고 했어요?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이걸 기억하라고 했죠? 그래서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납세무 확정하는데 어느 때 확정이 돼요?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징수나 정부 과세하는 세금은 과세관청에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골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엔 반대로 납세무자가 과세관청에 과세금을 신고함으로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 오르니까 몇 개인가? 그러니까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를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뭐예요?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고르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얘는 신고하는 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뭐예요? 국세니까 얘는 고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 나왔다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이런 애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입니다. 원칙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는 몇 개입니까? 한 개, 취득세 하나만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우리가 지금 동형 1주차부터 해서 4주차까지 해가지고,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부분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색깔을 달리 하면서 계속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성립 확정 소멸.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다음 중 2020년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납부할 수 있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는데, 작년에도 부동산 30회 시험에서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를 골라라 문제가 나왔었는데, 자, 앞선 동형 회차 문제하고 요 문제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었으면 당연히 작년에 또 답을 쉽게 골라낼 수 있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자, 먼저요. 우리가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독립보험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서 기문 좀 빠지지만 그래도 종합 문제에서 지문 한 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봅니다. 부동산 취득과 그 다음에 보유, 그 다음에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 상속세 증여세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는 취득 단계에서 보유 단계에서 보유 시에 만부과되는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보유세 어떤 게 있냐?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은 보유시에 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그런 자 세금이고요.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거 어떤 거? 양도소득세. 그래서 요거를 먼저 틀을 딱 잡고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에서 취득시에만 부과되는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시에만. 보유시에 만 부과되는 거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 이 틀을 딱 잡은 다음에 이제 동시부과된 애들이요.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과되는 세금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시에만 동시부과됩니다.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 또 그다음에 부동산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과되는 거 어떤 게 있어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시에만 동시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그래서 우리가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서 사업소득 발생하면 개인은 종합소득세 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종합소득세는 보유 중에 임대하는 거니까 보유 단계에서 종합소득세 내고, 부동산 매매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 내죠.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 같은 것을 할 때 보유와 양도시에 종합소득세 부과되고, 소득세 낼 때 소득세 납세무자가 내는 세금이 뭐예요?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시에만 동시 부과됩니다.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 정답 나왔네요. 자, 3번 문제. 자,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그러니까 조세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으니까 어떤 겁니까? 지방소득세 고르셔야죠.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시에만 동시 부과되니까 취득에 부과되지 않죠. 그러니까 자, 지방소득세 정답이고. 그다음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취득과 양도시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 인지세예요. 근데 문세에 부과하는 국세 인지세는 보유 단계에서도 부과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 법에 명시된 게 아니니까 각자의 견해에 따라서. 그래서 자,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게 원칙인데,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근데 보유 단계에서도 부과된다.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다 부과된다는 견해도 있다는 거 알고 문제를 푸셔야 되고,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에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동네리면 다 참견하고 들어온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농부 아저씨는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 다 부과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딱 기억합니다.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되는 거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인지세. 취득과 양도 다 끼는 세금 어떤 세금? 농부 아저씨. 이렇게 해서 딱 요걸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는 취득세만,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 이렇게 해서 딱 틀을 잡습니다. 3번 문제는 1번의 정답이죠. 얘는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 취득세는 취득 단계에서,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그러니까 취득 단계 부과되고, 농부 아저씨 농특세는 다 끼고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정답입니다. 4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지방세법상 면세점과 소액징수 면제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거였습니다. 이렇게 독립한 문제로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는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한번 나온 적은 있고. 그런데 종합 문제 속에서 뭐 이건 단골이기 때문에 반드시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는 우리가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1번 보시니까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다는데, 등록면허세는 자, 수수료적 성격일세이기 때문에 최저한 세액이 정해됩니다. 그래서 얘는 오히려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얼마? 6,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세금 받겠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6,000원인 경우 징수하지 않는다. X입니다.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받고 이런 거지. 이번 지방소득세 세액이 고의서 장당 2,000원 미만인 경우에 2,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죠? 자, 여러분. 지방소득세, 예. 재산세하고 똑같이 소액징수 면제 적용됩니다. 거기서 장당 세액이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2,000원이면 징수하는 거고, 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3번 취득세 산출세액이 50만원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번 고르신 분들은 숫자만 신경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취득세 면세점은 취득세 과세표준, 즉 취득 가격이 50만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취득 가격이 50만원이면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왜 틀렸어요? 산출세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산출세액이 아니라 보다 취득 가격이 50만원인데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재산세 역시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니까 고의서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죠? 그러니까 2,000원은 징수하는 거고요. 그래서 2,000원일 때는 징수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5번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은 둘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한번 또 비교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저 평상시에 계속 제가 비교해 드렸었는데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예요.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목별로 비교해 보면 먼저 면세점이요. 면세점, 그 다음에 우리가 소액징수 면제 비교해 보면 취득세는 자 면세점 적용됩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자 면세점 이런 거 없고요. 재산세,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친구, 그 다음에 또 지방소득세요. 지방소득세. 얘네들은, 자, 면세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면세점 적용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소액징수면세 적용 안 되죠? 등록면허세 애초에 이런 거 없죠?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둘 다 소액징수면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면제. 거기서 장당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해야 된다 이거고,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이기 때문에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다 없고,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기등록 업무 대행해주겠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그래서 세액이 6,000원,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왔다. 자, 그럼 얼마 징수합니까? 그러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징수합니다. 6,000원을 징수합니다. 자, 그래서 5,300원 계산됐다. 6,000원 납부하자.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상식처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취득세 면세점은 취득 가격 50만원 이할 때 취득세 부과자는 거지, 취득세 산출세 50만원 아닙니다. 이거 주의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4번은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와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한 경우로서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 7년으로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방세 우리 제척기간, 국세 제척기간 지난번에 앞선 회차에서 다 정리해드렸어요. 자, 지방세 제척기간은 10년, 7년, 5년입니다.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다만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0년.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 다 저 저거 한번 다 정리해드렸기 때문에 말로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신고기한내 신고 제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인데 신고기한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뭐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한 경우로서 신고기한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자, 이런 경우는 몇 년이다? 하여튼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라면 몇 년? 10년입니다. 그래서 1번 정답입니다. 7년이 아니라 몇 년? 10년이고요. 자, 1번 정답이고 2번 봅니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 관계법에 해당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자,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는 말은. 다만 이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세금을 감면해 줄 때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맞고요. 3번 지자체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체납초과비 지방세 가산금 순서로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순서 시험에 한번 나왔고요. 앞선 회차에서는 2020년 개정세법 얘기해 드렸어요. 국세 같으면 올해 국세는 징수 순위가, 국세 징수 순위는 체납초과비 1등, 2등이 가산, 2등이 국세, 3등이 가산세요. 자, 그래서 국세에서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이제 가산금 나오면 안 되고, 국세는 체납수원비 1등, 2등이 국세, 가산세 제외한 국세, 3등이 뭐예요? 가산세. 그래, 자, 요거하고 지방세 징수 순위하고 비교를 합니다. 지방세는 가산금 규정이 올해 삭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있습니다. 내년에, 올해 꼭 무조건 합격하셔야지 내년에는 또 지방세도 요거 국세처럼 납부지원 가산세가 도입이 되는 바람에 이제 개정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복잡하게 또 바뀝니다. 또 그래서 이거 같은 올해 무조건 합격하셔야 돼요. 자, 봅니다. 그래서 이거 3번 맞고 4번 봅니다. 국세 고지 후 납부지연 가산세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면 고지서 세액이 세목별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연의 다음 날부터 납부지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 동영 1회차에서 국세 납부지연 가산세 올해 신설된 규정을 어떤 건지 독립한 문제로 우리가 쫙 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세금 같으면은 고지서 발부될 때는, 자, 고지서에 기재된 법정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5%, 1십만 분의 25로 납부지원 가산세 정되고, 요 합한 게 납부지원 가산세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통 징수한, 그러니까 정부과세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국세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그럴 때 이 1일 0.05%, 1십만 분의 25로 적용되는 납부지원 가산세 이런 것들은, 자, 몇 년까지만 적용될 수 있다? 5년.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5년까지만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지방세는
중과상금 끝까지 버티면 60개월까지 한 달씩 지날 때마다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죠. 5년 60개월. 국세는 몇 년? 5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다음에 고지서 그 세기 세목별 100만 원 미만인 때는 요거 자 납부전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지방세는 중과상금 얼마? 30만 원 미만일 때 지방세는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고, 국세는 얼마? 납부전과산세 100만 원이요. 요거. 그래서 지방세 중과상금은 30만 원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고 30만 원 이상부터 중과상금 적용하고, 국세는 납부전과산세 100만 원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고요. 숫자 꼭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표현만 지금 좀 달라진 거예요. 표현만 달라진 거지 동영 1주차 때 나왔던 내용이 그 숫자는 똑같습니다. 근데 표현만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런 표현들 달라졌어도 적응하시고 익혀야 되고요. 5번 봅니다. 우리가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사업양도인이 주된 납세자인데 세금을 못 내면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자로서 세금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돼요. 그럴 때 5번 좀 봅니다.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에 그 사업에 관하여 양도일 이전이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물과 확정된 지자체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는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양수한 재산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물을 집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양도일 이전 요거 포인트고, 그 다음에 그 사업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물을 진다는 것, 그 재산 한도 내에서 양수한 재산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물을 진다는 것, 이런 거 포인트입니다. 이걸 바꾸면 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맞고요. 1번 정답입니다. 넘어가시면 6번 문제 보시면요, 6번 문제는 다음은 취득세가 과세되는 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이나 이렇게 지목변경 자 관련한 이런 내용이요. 그래서 얘네들 토지 지목 변경과 관련한 취득세 종합적인 내용을 똑같이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관련한 내용을 이렇게 지목 변경 관련한 내용을 이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옳은 거 고르는 문제인데요. 1번 보니까 아 그리고 보니까 정신없이 우리가 바로 그냥 강의했네요. 고기 한번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예. 목 운동부터 한번 하시고 아이고 예. 반대로 돌리시고 예.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기대기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 어깨 돌리시고, 여러분들. 그, 마스크 쓰고, 이렇게, 그 강의 듣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문제 풀고, 모의고사 풀고, 이런 거를 적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답하시다고 문제 풀 때,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뭐 수업 듣거나 이럴 때, 마스크 벗고, 문제 풀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번에 마스크 없으면 입장이 돼야 한대요. 마스크 잘 챙겨가야 돼, 여러분들. 마스크 없으면 또 정신없이 아침에 어디 가가지고 막 그 사람들한테 뭐, 아마 그런 데서 비치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거 달라고 또 쫓아다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침에, 예? 저 공부하는데 저 정신을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고 이렇게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괜히 뭐 그런 것 때문에 신분증 놓고 가고 막 그런 거 놓고 가고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은 정신없어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벗고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시험을 보게 감독관이 하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죠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항상 이렇게 시험 보게 이제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들어갈 때 뭐 발열 체크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발열 체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올해 같으면 이제 전례 없었던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건데, 들어갈 때 발열 체크하고 그 다음에 뭐죠 이거 저 손 세정제 이거 하고 입실 해가지고, 마스크 없으면 입실이 안 되는 거고 마스크 자체가 없으면. 그래서 마스크 쓰고 또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능 보는 애들도 제가 인터뷰하는 거 봤더니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모의평가 하면서 처음에 봄에 모의평가 할 때는 마스크 쓰고 하는 바람에 막 그 저 정신이 혼미하고 그런 표현 아니었지만 어떤 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제 그동안 마스크를 계속 쓰다 보니까 적응이 돼서 모의평가 볼 때 마스크 쓰고 시험을 봤는데 뭐 큰 뭐 불편함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애가 그 고3 애가 이렇게 인터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모의평가 볼 때도 마스크 쓰고 애들이 시험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스크 쓰고 시험을 봐야 되니까 항상 그거 답답하더라도 지금 평상시 연습을 해야 돼요. 안 해놓으면 여러분 막 그때 시험장에서 답답해가지고 막 신경 쓰여가지고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신경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런 것도 연습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가 과세되는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토지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로 인해서 가액의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가 부과된다. 그래요?
아닙니다. 토지 지목 변경은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됐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돼?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제,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2번이요. 법인장부에 지목변경이 등기용 입증된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은 변경 전후에 시가 표준액 차액으로 한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지목변경의 경우는 증가한가액 과세 표준인데 자 밭에서 새로 지목변경되면서 1억 원 넣어오게 됐다 증가한가액 4억 원 앞에서 문제도 나왔고 근데 다만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변경이 등기용 입증될 때 뭐로 한다? 등기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전후에 시가 표준액 차액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취득세 세율은 중과 기준 세율을 정한다. 간주 취득이니까 건축물 개수로 가해진가,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해진가,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해진가, 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은 대표적으로 어떤 세율 정도의 취득세? 네? 중과 기준 세율, 특례 세율이 정도입니다. 2%가. 자, 그래서 3번, 요 옳고요. 4번 봅니다.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 변경이 이전에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냄새가 딱 나죠?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는데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중 빠른 날이에요. 사실상 지목 변경과 공부상 지목 변경이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인데 다만 그 날 이전에 만약에 사실상 사용을 한다? 그럼 언제요? 그 사실상 사용일이지 뭐 당연히. 그래서 사실상 사용 여부와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여기가 틀렸습니다. 만약에 그 전에 사용을 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그래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가 틀렸고요. 5번입니다. 토지 지목 변경에 따라 사실상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세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취득세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자, 우리 취득세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을 때 산출세계 80% 중과산세 적용할 때 앞서는 회차에도 나왔지만 등기등록을 유효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아요. 근데 단 또 예외가 있었죠. 등기등록을 유효하는 재산은 아니지만 골프용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또 중과산세 이용하지 않고 일반과산세만 적용되는 것이 어떤 거냐. 자 간주취득의 경우요. 토지 지목변경으로 가해진가 또 차량개장비 선박 종류변경으로 가해진가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같은 간주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간주취득은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한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여러분 정답이고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 경우에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단 아래 항목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시가로 유상취득가격에서 취득 시절에 지급할거나 지급할 것으로 가정하면 그랬는데 누가 취득하는 겁니까? 개인이 취득합니다. 여러분 국수공판법부 취득세에서 시가표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할 때 이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는 것은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 직접 간접비용을 말합니다. 그럴 때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포함되지 않는 비용이 있었잖아요. 자, 그럴 때 그 얘기입니다. 먼저 기억번,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액이요. 자, 요거 포함해야 하네요. 자, 매매대금이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부동산 거래하는데 이거라고 그랬죠? 갑과 을이 부동산 거래하는데 을이 지급하기로 한 약정 대금이 을이 지급하기로 한 약정 대금이 예를 들어서 이거 10억인데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서 을이 갑한테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해요. 일시 지급함에 따라서 갑이 기분 좋아서 그래 내가 1,000만 원 깎아줄게 할인받은 할인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이게 1,0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말장난 같지만 할인된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할인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예? 할인된 금액은 얼마예요? 9억 9천이잖아요. 그랬을 때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로 합니까 여러분? 취득세 과세표준은 할인된 금액 요 9억 9천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매매대금을 일시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은 요 할인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요건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매매대금을 일시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은 할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기억번 포함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요게 이제 2020년도 올해 추가된 내용이에요. 올해 2020년도 신설된 건데, 추가된 건데, 한번 봅니다. 추가된 거. 정원이나 조경, 도로 포장 및 부속 시설물 등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한 공사 비용이요. 그래서 건축물 건축에 수반되는 비용은 건축물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에 포함해서요. 요 그것도 포함합니다. 우리 어디서 봤냐면 이걸 납세 의무자에서 올해 앞선 회차에서도 강조 저 이미 출제가 됐고 우리가 택지 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예? 자 만약에 정원이라든가 부속 시설물 등을 설치합니다. 도로 포장하거나 뭐 조경 공사하거나 그랬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누가 취득세 납세자가 되냐? 건축물 건축의 수반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부속 토지 내에서 이런 게 있었을 때는 누가 납세자고? 건축물 취득자고. 자, 건축물 건축이란 말이 없이 그냥 택지 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조경 공사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누가 납세자고? 토지 소유자가 납세자가 된다.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2020년 개정세법. 그거예요. 자, 그래서 그겁니다. 정원, 조경, 도로 포장 및 부속 시설물 등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한 공사 비용 있죠? 이런 것도 어떻게 하냐? 취득 가격에 포함합니다. 지급범 보시니까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액 상담이 연체료. 자, 연체료 할부이자 이런 거. 또 미운범 같은 공인중개사에 지급한 중개보수 같은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래서 디귿하고 미운범은 제가 또 앞서서 이미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할부이자 연체료, 할부 또는 연불계약에 따른 할부이자 연체료.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에 지급한 중개보수 같은 이런 것들은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이거 달라졌는데,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 중개보수는 이건 어떻게 하고 취득가격이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 이것들은 포함하지 않고, 그래서 몇 번씩 설명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취득가격의 포함 여부요. 사실상 취득가격의 포함 여부 따져볼 때, 그랬을 때 요거, 자, 법은 바른 거니까 O 포함. 예. 근데 법인이 아닌 자, 개, 이런 개 XX. 이렇게 썼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 디귿하고 여기서 미운번은 포함하지 않고요. 리을번 봅니다. 취득대금의 당사약정에 의한 취득자 채무인수액, 채무부담액이요. 우리가 전세 끼고 집을 산다거나 또 아니면 그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자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채무를 인수해요. 그랬을 때 이 채무부담액, 채무인수액은 취득가에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자 취득가에 채무부담액 포함하고 자 그래서 정답은요. 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런데 포함될 수 있는 거 어떤 겁니까 여러분? 니은하고 니을본만 포함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8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보니까요. 개인과 매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로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란 경우에 자 사실상 잔금지불 그랬는데 틀렸죠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계약상 잔금지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잔금지불 취득시로 하는 경우에 취득세에서는 국수공판법이지 부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객관성이 있어요. 객관성은 있는데 다만 국민들 헷갈린다고 취득시 언제로 한다고 그랬어요? 계약상 잔금지불입니다. 이건.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보니까 매립간 초고로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 준공인가요? 작년 시험에 정답점으로 나왔던 건데 자 매립간 초고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다. 공사 준공인가요입니다. 근데 작년에 등기일로 바꿔서 나왔었습니다. 등기일이 아니라 공사 준공인가요? 그 전에 등기했다 뭐 그럼 등기일이겠지만 하여튼 공사 준공인가요입니다. 매립간 초고로 토지를 원시 취득 등기일 아니라는 거. 자, 3번 주택 건설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불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우리가 국수공판법의 경우는 사실상 잔금지불 취득시로 합니다. 아, 우리 다시요. 취득세 취득 시기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자, 잘 보세요. 원칙 계약상 잔금지불 명시가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죠. 등기를 아니고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계약상 잔금지 명시 안 되면. 자,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사실상 잔금지불 취득시는 객관적인 취득 국수공판법입니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부터 취득하거나 수입에 있어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판결문에 있어 취득가 입증되거나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인데, 자, 그랬을 때, 이거, 사실상 잔금지입니다. 법인 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니까 사실 국수공판법에서 법인 장부 사실상 잔금지인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니까 중 빠른 날 이런 표현 맞다 그랬죠, 여러분들? 아, 그래서 이런 표현 맞습니다. 4번 보시면 도시발법에 따른 도시발사업으로 건축한 건축물과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이 건축물이 일반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이렇게 도시개발법이나 도정법에 따른 건축한 주택의 경우에 취득시기를 말하는 건데요. 얘네들은 준공검사 증명서나 준공인가증 내주는 날을 취득시로 하고 근데 사실상 생일이 빠르면 그날이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이거 한 번씩 눈에 익히면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 취득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작년에 개정이 된 건데 예전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예전에는 자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 고실 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 상일 중빠른 날에서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준공 시점으로 앞당겼다는 거 얘네들도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날 환청 공고일의 다음날이 아니라 준공 검사 증명서나 준공인가증 내준 날과 사실상 상일 중빠른 날이라는 거. 5번 증여로 인한 부상 취득은 언제입니까? 증여는 계약일입니다. 상속 상속개실 증여로 인한 취득은 언제? 계약일.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로 인한 취득 증여 받은 날인데 여러분 보세요.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증여로 취득했을 때 증여로 인한 경우에 취득세에서는 취득 시기가 취득 증여로 인한 취득 증여의 경우 취득 시기를 보면요. 취득 시기를 보면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이고 낙성분류시 계약이다 증여는 그래서 증여 계약일이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 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냐 증여 받은 날이야. 자 증여 받은 날이고 증여 받은 날이라는 게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은 인도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자 양도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다르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비교합니다. 증여로 인한 경우 취득시기야. 자 그래서 8번 문제는 1번이 정답입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은 다음은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표준세율의 3배 세율을 정한다. 바로 표준세율의 3배예요? 아닙니다. 자, 우리가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한번 비교해 드리면 대도시 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가 취득세뿐만 아니라 등록면허세도 나옵니다. 대도시 내 중과세 한번 비교해 드리면 이렇죠. 자, 우리가 우리가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 설립하거나 지점분 사무소 설치하거나 대도시 내 바깥 내로 법인을 전입하면서 취득세는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고요.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고 그럴 때 중과세랍니다. 근데 등록면허세에서 대도시 내 중과세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기 전입 등기 설치 등기만 하는 거고요. 그럴 때 중과세율을 우리가 비교해서 정리해 드린 적이 있는데 중과세율을 비교해 보면 자 취득세는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의 두 배를 뺀 세율입니다. 두 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입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지. 등록면허세가 바로 그냥 법인 등기 표준 세율의 몇 배요? 3배로 중과세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 거지. 요거 뒤바꿔서 이렇게 내는 거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뒤바꿨죠, 지금? 바로 표준 세율의 3배 아니잖아요. 자, 취득세는 표준 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의 두 배를 뺀 세율입니다. 네, 요거.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질문 봅니다. 법인이 주택을 유상거래를 취득하는 경우에 조정대상 지역에 관계없이 12%. 자, 그래서
유상 취득, 저 농지 외의 것을 유상 취득했을 때 세율을 표준세율로 해서, 즉 4%를 표준세율로 해서 여기다가 중과경세 몇 배? 4배. 그래서 12% 세율을 정한다. 맞죠, 여러분들? 자, 개인은 법인은 조정상 지역 관계없이 주택을 유상거래 취득하면 무조건 12% 중과세입니다. 취득세 세율이. 근데 개인의 경우는 달라졌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우리가 말로 할게요. 한번 적어드린 것 같은가. 개인의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 같으면 1세대 2주택까지는 1에서 3% 표준세율 정도되고, 조정대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2주택은 8%, 조정상 지역 외 지역 같으면 3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중과세를 했습니다. 아, 요,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한번 제가 적어드린 것 같은데, 앞에서, 앞선 회차에서 요거 어떤 거 적어드렸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 세율입니다. 자,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 같으면 조정대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만 표준세율 정도예요.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 같으면 1세대 2주택까지는 1에서 3% 표준세율이 정됩니다. 1에서 3% 세율이 정되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조정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2주택. 자,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 같으면 1세대 3주택은 세율이 같이 갑니다. 세율이 같이 가는데 얘네들은 몇 프로 세율이 정되냐? 8%요. 예. 자, 농지 외의 것을 유상 취득했을 때 그 표준세율 4%에다가 중과경세율이 2배 합한 세율입니다. 그래서 8%. 자, 그 다음에 시험에서는 8%, 뭐 12% 이렇게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로 한 플러스는 그거로 나오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과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 같으면 1세대 몇 주택이요? 4주택은 세율이 같이 갑니다. 얘네들은 몇 프로 세율이 정도요? 12% 정도고요. 자, 근데 이렇게 적용되는 건데, 법인의 취득은 자, 조정대상 지역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입니까? 12%입니다. 정상 지역 관계없이 무조건 12%입니다. 법인의 취득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주택 유상으로 인한 취득 시 취득세 세율을 이렇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주택 수에 따른 걸 정확히 여러분들이 정리해 둡니다. 이렇게요. 아셨죠? 예. 제가 이건 안 지울게요, 여러분들. 안 지울 거니까 일단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9번은 2번이 옳습니다. 법인의 취득은 조정상 지역 관계없이 12%입니다. 3번 보시니까,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과점주가 여러 명인 경우에 연대 납세무 없습니까? 아닙니다.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상속으로 취득한 자는 국내 주우술 등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9개월이에요? 아닙니다. 6개월? 아, 그것만 틀렸어요? 아니에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아니라 상속, 제가 이번에 이게 통영 1주차 같았으면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했을 건데, 4주차다 보니까 확실하게 소개하고, 자,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도 틀렸어요. 예?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고,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몇 개월? 9개월이고, 이렇게 합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요. 상속 개시일부터 틀렸고, 9개월 틀렸습니다. 5번,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 등록 관청 수리해집니까? 앞선 회차에서 나왔어요. 아니고, 소재지별로 안분합니다. 근데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해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해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하고. 등록면허세는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하고? 등록관청 소재지 한 곳에 볼방. 제가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납세지를 비교해서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말로 합니다. 취득세는 같은 취득물건의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하면 소재지별 안분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고.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소재지별 안분입니다. 등록관청 소재지 틀렸습니다. 10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일본에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라도 물납은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물납이나 납부 다 안 돼요. 2번 무상승계 취득으로서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공정증서 등에 의해서 계약이 해진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세 우리가 계약 해지에 관한 건데요. 취득세 계약 해지는 유상승계 취득이나 무상승계 취득이나 똑같아요. 자, 뭐냐면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해줘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계약 해제 신고서 등에 의해서 입증이 될 때 취득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 거지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28회 시험 때 나왔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자, 등기 되지 아니하고 계약 해지가 되고 입증이 될 때 취득한 거 보지 않는 거지 등기가 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2번 정답이고 3번입니다. 상속기 시전에 천재지변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 부과자한다. 당연하죠? 사용할 수도 없는 걸 갖다가 차량을 상속받았는데 취득세 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비과세고 4번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유상취득으로 본다. 여러분 배우자 직계 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은 뭐라고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봅니다. 단 대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었죠. 자 어떤 경우냐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다거나 배우자 직계 전비속 간에도 또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경우라든가 등기등록을 요한 재산을 서로 교환으로 취득한다거나 대가 입증이 되는 경우로서 취득자 소득 입증되거나 또 아니면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아니면 상속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이럴 때는 배우자 직계전속의 부동산 취득도 뭐라고요?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맞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지금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있는 지문들이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5번 보겠습니다. 부담보증여 앞에서 이미 했습니다. 부담보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채무액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본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부담보증여의 경우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수증자가 증여자한테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봐요. 증여자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부담보증여. 그래서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유상취득으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외 재산은 무상취득으로 보고요. 다만 부담보증여의 경우에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원칙 유상취득으로 보는데 배우자 직계준비습관의 부담보증여의 경우에는 원칙은 증여로 취득한 거로 봐요. 채무인수액 상당액도. 다만 대가 입증이 되면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이렇게 해서 부담보증여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예. 채무인수액 이외 재산은 증여로 취득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11번 봅니다. 어떤 수강생들은 답을 본인이 맞췄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설은 별로 신경 안 쓰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본인은 그 사람들 그 나와 있는 지문들을 요 관련한 지문을 통해서 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제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기억을 재생하고 요약 정리하고 다음에 저 몰랐던 것들을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11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단 2020년 중 취득한 과세상 재산에 한함 그랬습니다. 1번 건축물 개수 면적 증가 제외하고 로 가액의 증가인 경우에 그 증가한 가액에 원시 주로바 1천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자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건축물 개수는 몇 번씩 정리해 드렸습니다. 건축물 개수는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제 간주에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요. 보세요. 건축물 개수요. 몇 번씩 정리해 드린 겁니다. 이건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제하죠. 이런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의 경우에는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세율을 정합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간주취득이니까. 근데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는 여기서는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는 증가된 면적은 원시취득이 아니잖아요. 원시취득은 신축과 재축이 원시취득이지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취득이 아닌데도 자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으로 봐서 세율을 정합니다. 원팔 몇 프로? 2.8% 표준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뒤바꿨습니다. 자 면적 증가가 없는 개수의 경우는 자 증가한 가액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원시취득으로 보아 1,000분의 28의 세율을 정한다. 틀렸습니다.
간주 취득으로 봐서 1,000분의 20 중과징수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중과징수율 특례세율은 2번입니다. 같은 취득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이 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 정합니다. 낮은 세율 틀렸죠? 높은 세율 정하고 3번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한 경우에 사실상 취득액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로 한다. 너무 쉬워서 당황인가요? 국수공판법 부 유상취득이 이제 무상취득이 잘 봐요. 자, 유상취득의 경우는 객관적 취득이니까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을 과세표로 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네. 자, 하여튼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다만 무상취득과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앞선 일체에 나왔었고 3번 정답입니다. 4번 봅니다. 대도시에서 법인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중과세를 정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가 대도시 내 중과세, 중과 제외업종이 있었습니다.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의료업, 할부금융업 이런 것들, 병원, 은행 이런 것,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을 때 잘 보세요. 중과세 한다고 한 것이 어떤 건지 잘 보세요. 이렇게 은행, 병원 뭐 이런 것들 중과세 한다 틀립니다. 그래서 중과세율 적용한다 틀렸습니다. 중과 제외업종입니다.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의료업, 할부금융업 등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을 건축하거나 대수나에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얼마요? 80이 아니라 뭐? 90을 넘는 가격이 100분의 90 이게 숫자가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한번 바꿔서 나온 적도 있는데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 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한다. 즉 법인 장부로 90% 넘게 증명되는 가액 소득세법상의 계산서나 부가시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또는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채권 매각차손 같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한 걸 금액을 과세표로 합니다. 법인 장부로 몇 프로 넘게 입증될 때? 90% 넘게 입증될 때요. 자, 그래서 100분의 80 틀렸고요. 12번 봅니다. 다음은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단 공장의 경우 비도시형 공장이다. 1번 과밀입적 운영 내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에 공장을 전입한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요? 아닙니다. 서울은 고도로 인구와 경제력이 분배했으니까 중과세 한다고 그랬죠?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가 과밀입적 운영인데 우리가 과밀입적 운영 내 공장 신증설 시 공장용 신증설하면서 취득하는 일정한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세 중과세하는데 과밀업적 운영이고 여기가 서울입니다. 그랬을 때 서울이고 그러면 서울이고 서울. 자 그다음에 과밀업적 내에서 공장의 포괄적 승계 취득은 중과세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습니다. 새롭게 인구입이 없잖아요. 주인만 바뀐 거지. 포괄적 승계 중과세하지 않고 과밀업적 내 공장 신증설 취득세에서 업종 변경이요. 하는 일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만 바뀐 거니까 치약 만드는 공장에서 칫솔 만드는 공장으로 그러니까 새롭게 인구입이 없다고 봐서 중과세하지 않고요. 과밀업적 내에서 내로의 이전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새롭게 인구입 없으니까. 단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은 중과세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타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공장 신설일로부터 2년 내에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중과세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로 이전. 자, 그래서 적용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적용합니다. 2번 봅니다. 1번 정답이고 12번은 1번 정답이고 2번 과밀업적 운영 안에서 신설한 공장이라 하더라도 생산설비 같은 연면적 몇 제곱미터?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지 미만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들어봤자 인구입에 큰 영향 없다고 봐서. 그 다음에 3번 회원제 골프장을 승기취득하는 경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를 정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요 회원제 골프장 승기취득할 때 중과세하지 않는다 맞잖아요. 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어야 되고 보세요. 골프장은 우리가 사치성 재산 다섯 가지 중에서 골프장, 별장, 고부락장, 골프장, 고부선박, 고부댁 다섯 가지 중에서 골프장은 원시 취득할 때는 중과세해야 하나요? 합니다. 새로 그 산을 아작하려고 농약 번복 쳐서 신설 증설할 때 신설 골프장을 신설 증설할 때는 중과세합니다. 자, 경제력 집중 문제 심화되고 환경 오염 문제 심화되니까. 근데
골프장은 승기 취득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미 한번 버린 몸 2판 4판 중과세 하지 안 한다. 골프장은 단위가 수천억짜리다 보니까 매각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요. 근데 나머지 사치성 재산이잖아요. 나머지 사치성 재산은 별장, 고부락장 등 나머지 사치성 재산은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무조건 중과세입니다. 나머지 애들은 무조건 중과세래요. 자, 근데 요 골프장만 승계 취득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매각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수천억짜리다 보니까 골프장은 그래서 요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12번 문제 3번 맞고요. 4번 봅니다.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렇죠?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하거나 바깥에 내로 전입할 때 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지점도 중과세예요. 5번 토지건축물 취득한 후 몇 년이요? 5년 내 해당 토지건축물이 사치성 재산이 됐다 또는 과밀역 적용 내 중과 대상이 됐다 그러면 포인트 여기에요. 전체가 하게 돼서 증가한 가액이 아니라 전체 가액에 대해서 해당 중과세율, 사치성 재산이면 사치성 재산에 대한 해당 세율을 중에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그래서 토지건축물 취득 몇 년 내? 5년 내. 용도 변경세 착공해서 이렇게 사치성 재산이 등이 됐다. 그럼 해당 중과세율로 추징합니다. 물론 처음에 표준세율로 세금 낸 건 공제 빼주고요, 여러분. 자, 13번 문제를 풀고 좀 쉽게 여러분들 13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옳게 볼게요. 저는 그냥 답이 보이네. 문제를 안 봐도 취득세에서 올해 며칠 나왔다. 무조건 며칠이에요? 60일입니다. 그래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증여계약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에 신고납부입니다. 3개월, 6개월 아니에요? 상속과 헷갈리면 안 돼요? 증여로 인한 취득도 60일입니다.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된 경우 법령이 정한 날부터 며칠 내 신고납부합니까, 여러분? 60일. 처음에 취득 당시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과세추징 대상이 되면 자 중과 대상이 된 날 사유 발생일 며칠 내? 60일 내. 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줄 때 가산세는 제외한 금액을 제외고 보통 징수에 신고납부에 신고납부. 그래서 추가 신고납부가 나오면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납부. 이거 확인하고 말씀드렸고요. 자, 세 번째, 고급주택을 취득해서 고급주택이나 고부락장 취득하고 나서 며칠 내 용도변경세 착공하거나 다른 양도로 사용할 때 중과세 하지 않는다? 60일입니다. 60일.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14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